나름 에이전트 A씨님을 뵈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챙기고자 군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네, 젤리님들 네, 반갑습니다. 에이전트 H입니다. 잘 있었니? 아, 넌 경례를 이렇게 배웠구나.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경례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수학에 앞서 보자질을 좀 하겠습니다. 권영님이 대신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또 나약해진 거야? 프로그램 끝났어?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다? 일단 오늘 형이랑은 순환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해. 한 다섯 가지 동작을 쭉 도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유산소도 같이 되고 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단 말이야. 푸시업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지? 무릎을 안 대면 안 돼요, 그냥. 자세가 수술한 적 있구나. 예. 팔목 라인이 네. 어깨가 뒤로 오면 안 돼. 일직선이 되거나 혹은 조금 앞으로 나가도 돼. 그래야 무리가 안 오거든. 우리 젤리님들께서도 여성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푸시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릎 대고 팔목만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좀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팔을 뛰기가 네 개 한 동작이잖아. 하나, 둘, 셋, 하나잖아. 네. 형이랑 할 때는 두 개 한 동작.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거야. 네. 오케이. 올릴 때 팔을 뻗어서 이두 쪽 라인이 귀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다음 스쿼트 동작으로 갈 거야. 잠시 대기.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앞꿈치가 조금씩 들리거든? 내려갔을 때 어느 네.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안 돼.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아 있어야 돼. 스톱! 자, 5초 한번 해볼까? 복근 운동 주로 어떻게 하지? 크런치 하고 있어. 일단 형이랑 할 동작은 네. 크런치 자세에서 그냥 그대로 갈 거야. 네. 그 다음에 사이드. 네. 허벅부. 어. 그 다음 발차기까지 갈 거야. 네. 마지막 동작이 마운틴 클라이머 뭐 혹시 해봤어? 자, 다섯 개만 해볼까? 고!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 하면 1세트야. 이제 문이 열렸으니 푸시업 몇 회 하고 싶어? 원래 몇 회씩 하나요? 원래 20회씩 해요. 그럼 저도 20회로 하겠습니다. 너 이거 몇 세트 할 줄 알고 형이? 10개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10개 해볼래? 네. 같이 가보자. 네. 알겠지? 시작! 하나 올라와! 나이스! 빨리 빨리 일어나. 자, 준비! 시작! 쭉쭉! 하나 둘 자, 시작! 하나 둘 마크! 자, 런지 준비! 셋 넷 여덟 아홉 하나 좋아 둘 더 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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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좋아 삼 이 일 자 뛰기 10회 마운틴 클라이머 갈 거야 복압 힘 주고 시작 하나 좋아 둘 셋 아홉 바로 뛰기 10회 바로 자, 1분간 휴식. 물 마시고. 이 순환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 체지방이 진짜 빨리 빠져요. 아, 네. 자, 준비. 엎드려. 수고. 이제 자세를 좀 봐줄게. 네. 고! 하나, 전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내려갑자. 나이스, 두 개. 더 힘들지? 할 수 있어. 잘하고 있다. 넌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하고 조져야 되지 않을까.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하는 사람. 잘하고 있어. 멋있어, 멋있어. 0.9.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죽는다, 일로 와라. 빨리, 빨리. 상훈이 잘하네. 목소리 작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좋아. 둘. 이. 일. 다시 10초로 갈까? 마크! 올라와. 아~ 나이스. 이거 짧은 거 하면 무리 있을까? 조금씩. 하나. 둘. 셋.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10개만 해볼까? 지금요? 지금요. 네. 네, 좋아, 더. 서. 세 개 더! 12개만 한다고! 상호 상당히 잘하고 있어, 지금. 체지방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이때 조져야 체지방이 도망간다. 힘 줘. 나이스. 복근 있다, 복근 있다, 복근 있다! 복근 숨 쉰다, 지금! 발차기 준비. 형한테 발 줘. 하나. 하나. 무릎 올리지 마. 발 꺾어. 오. 사. 삼. 이. 1 마크 우와 올라와 상훈 올라와 힘 집중 다치면 안 돼 집중 하나 둘
2분 휴식. 아, 잘 안 돼. 크게 해, 크게. 확실히 되게 운동이 되는 기분이 드네요. 너무 재밌어요. 진실의 방으로. 자, 푸시업. 하훈아. 네. 푸시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대고 하면 네. 계속 이런 라인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면 운동도 안 될 뿐더러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아. 힘들어도 자세를 잡아줘야 돼. 어, 이거 훨씬 좋다. 올라와. 올라오자. 나이스. 짜증나 죽겠지? 내 몸이 왜 이따이지? 짜증나 죽겠지? 괜찮아. 가장이다. 내 몸이 왜 이따이지? 짜증나 죽겠지? 괜찮아. 가장이다. 어, 지났어요. 왜 여기가 죽었지? 누워. 다리 힘 싹 다 풀어. 자, 이제 괜찮지? 예. 오케이. 잘하고 했어. 자, 다리 지금. 이거 하는데 네가 이쪽 일어날라고 이 다리를 온몸으로 밀었는데. 아. 그럼 힙지가 나지? 어우. 다 풀렸나요? 근데 약간 남아있는데요? 원래 남아있어, 다. 아, 남아있어. 통증은 괜찮아요. 방금 약간 형한테 약간 덤빌 듯한 느낌으로. 아니, 통증이 남아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니었어? 알았어. 자, 하나, 둘. 지금 젤리님도 보고 계신데 혹시 할 말 있어? 빨리 끝내라고 해주세요. 네가 할 말이 있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 작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라와. 어,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 얼굴 단단해졌다. 얼굴 잘한다. 상호 잘하네. 고! 하나, 좋아. 둘, 셋, 좋아. 셋, 좋아. 짠해. 다섯, 여섯, 좋아. 하나, 나이스. 팔. 자, 2, 2 반, 2 반의 반, 0.9, 아이고, 0.8 내려간다, 1, 마크, 나이스, 버텼어, 일어나, 안 죽는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원아 일어나자, 운동해야지, 일어나자, 진짜 힘들 거야, 잘하고 있어, 진짜. 멋있어, 하나, 둘, 셋, 넷, 마크, 좋아, 이제. 땀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여기. 아, 장난칠 시간이 있구나. 땀이에요. 이 집에서 유산소를 할 수 없거나 좁은 공간에서 유산소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수화 운동 통해서 운동하시면 운동 효과가 많이 극대화 되니까 막간 팁을 이용하면 그냥 푸시업 대신 쭉 갔다가 하나 이걸 푸시업 대체하시고 또 같이 수화 운동 해주시면 운동 효과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거기서 적응되시는 분들은 계속 늘리고 좀 강도를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하긴 순환 운동을 했는데 본 운동을 하기 전에 한 세트씩 계속 낮춰가지고 푸시업은 5회 네. 나머지는 다 10회씩. 그럼 요거를 하고 또 따로 하체를 진행을 하나요? 응. 오늘 운동했는데 되게 편했지? 어, 수월했죠. 1세트 하자. 오늘 이렇게 네. 상황이랑 해봤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잘 따라와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좀 짓궂게도 하고 0.9 아이고 0.8 내려간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해줘서 오히려 제가 좀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이지 않나. 뭐 누구든 간에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가 오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런 실패나 포기를 했을 때 빨리 털고 일어서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 잘 되기를 네. 바라고 뭐 몸무게 빼는 것도 당연히 목표라서 중요하겠지만 이제 몸에 근육들을 덧붙이면서 아. 네가 말하는 그 수트바를 잘 나올 수 있기를 네. 또 언제든 상훈이가 좀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그런 상황이면 불러주시면 저희 진 농담 아니고 저한테 한 일주일 내내 보내주세요.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컨디션도 조절을 해주시고 이제 아까는 되게 힘들었지만 또 지금 이제 끝나고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요. 배운 거는 또 제가 집에서 틈틈이 열심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가지고 파이팅해요. 네. 알겠지? 잘할 수 있을 거다. 진짜. 어? 이제 부패나 갈까요? 이거 바로 H님한테 전송하세요. 아, 왜 그랬어? 뭐 먹고 싶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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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